와, 이거 주술 한번 트라이에 얼마죠? 한 1트에 한 15억 정도 하려나? 과연 다 실패하면은 그대로 그냥 거의 200억 꼬라 부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첫 턴은 안 가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200억이면 이제 현금으로 한뭐 거의 약간 100만 원 좀안 되는 돈이죠. 3, 2, 1, 팍! 아, 실패. 것 같은데?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왜냐면은 25% 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 안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원. 25%인데 이거 실패하면 지탱이 존나 때림. 아, 기부했어요. 기부했습니다. 아, 뭔가 이상해. 아, 여러분, 하나 성공해서 하나 박히면 이득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술 박는 걸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해가 갑니다. 이뭔 개소리야!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니, 박는 걸 실패 안 했기 때문에 존나 손해가 아니야.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오늘 살신년이 아닌가? 아니요, 여기서 성공할 거기 때문에 인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안 사가는 이유는 여기서 성공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잘 보세요. 필요, 제가 왜안 가져왔느냐? 허이처 도사님이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달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아, 혹시, 아, 작게님! 아니, 달의 인장,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작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대체 오늘 무슨 흉액이 꼈길래 이지롤인지. 역지사지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순간이 많이 오지만 막상 본인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태도는 버리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건 총운이에요. 이건 총운이고요. 금전은 보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럭저럭 안정된 날입니다. 계획적인 투자로 인해 당신의 이익을 도모해 보세요. 이거 깔끔하게 성공하고 받기 성공하면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잡기까지 성공하면은 그렇게 큰 손해 아닙니다. 진로 상담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다. 자, 이번 분은 진로 상담이고요.